진먼지 진드기와 꽃가루, 반려동물의 털 같은 물질에 과잉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알레르기 비염. 건보공단에 따르면 연간 700만 명 이상이 알레르기 비염으로 병원을 찾는데요. 진료비만 5,127억 원에 달합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올해는 코로나 탓에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맑은 콧물이 물처럼 줄줄 흐르지만 혹여 눈총을 받을까 마스크를 벗을 순 없는데요. 매년 특정한 시기에 반복되는 콧물 재채기 코막힘은 알레르기 비염의 신호인데요. 비염은 감기와 달리 발열 증상이 없으며 아침 또는 저녁에 증상이 심하고 눈과 코, 귀가 가렵기도 합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피부 간지러움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삶의 질을 점수화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116점 만점에 34점, 낙제점이었는데요. 유병 기간이 길수록 점수는 더 낮았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제때 치료하지 않게 되면 증상이 밤에도 지속되어 수면 장애를 가져오거나 코막힘으로 인해 후각 감퇴, 두통, 집중력 저하를 유발하기도 하고 천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특히 소아의 경우엔 코가 막혀 입으로 호흡할 경우 부정교합이 생기거나 얼굴형이 달라질 수도 있고 숙면을 방해함으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또한 증상이 많이 심해 예민해지다 보니 정서 발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약을 써도 그때뿐 알레르기 비염은 금세 재발한다며 치료를 포기하면 증상은 더 심해지죠. 한방에선 면역세포의 7, 80%가 집중된 장 건강에 주목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방치하게 되면 1년 내내 고생하게 되는데요. 알레르기 비염은 면역 과잉 반응이 원인인 만큼 면역 체계를 안정화시켜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한방에선 우선 인체 면역력의 70%를 차지하는 장 면역력, 그리고 코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호흡기 면역력을 강화하는 한약 치료를 통해 비강의 기혈순환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혈액과 림프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점막의 붓기를 가라앉히고 손상된 점막세포를 회복시켜주는 점막치료를 통해서 흐트러진 면역체계를 바로잡는 치료를 진행합니다. 비염과 아토피, 천식까지 각자 다른 부위에서 다른 양상으로 일어나지만 모두 같은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어릴 때 비염을 잘 관리하면 알레르기 행진을 막을 수 있습니다. 건강365였습니다.